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사실 꼬마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고 치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부모가 아이들을 때려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매를 든 부모의 품으로 더 파고드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밖으로 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야단을 맞고 나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다가오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 걸고 밥도 안 먹고 말 안 하고 삐져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셨나요?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매를 맞고 야단을 맞아도 품으로 파고들고 다가오는 아이가 잘하는 아이인 것 같고 그런 아이한테 부모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잘못했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찔렸고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잘못한 것도 똑같고 가책을 받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 가책을 받은 그 지점에서 이 둘의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통곡으로 예수님 품으로 들어왔고 가룟 유다는 물론 가룟 유다도 울었겠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후회가 되고 가책이 돼서 돈 받은 거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서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네 돈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절을 당하고 돌아섰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거절당하고 돌아오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울면서 예수님께 돌아왔고 한 사람은 울면서 죽으러 갔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만든 다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그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참소하고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본업이거든요.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리라 선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나 만날 수 없어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호세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적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모진 말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셨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 너 왔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손 내밀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책 읽고 배워서 아나요? 아니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배운 사람입니다. 거듭해서
배반하고 가출하는 고매를 데려오고 또 데려오도록 하는 하나님을 삶으로 배웠거든요. 호세아가 3장 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쾌락에 온통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살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